2014년 11월 18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립니다. 박 후보자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 신년대담을 진행했습니다. 당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파우치 또는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. 이른바 파우치, 네네. 외국 회사 그 뭐 조그마한 백이죠. 네네.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. 네. 윤 대통령은 박 후보자의 질문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. 이후 KBS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보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.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장에 문제가 된 명품백과 같은 제품을 직접 가져왔습니다.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디올백입니다. 이게 조그마한 동전 지갑 정도는 아니고 제가 보면 거의 핸드백이에요. 파우치 정도로 폄하하려고 했던 그런 용도입니다. 이 정도는 아마 현 정부에서는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. 예. 혹시 우리 저 부인께서 이런 것을 받더라도 박절하게 부부싸움하거나 하시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. 야당 소속 의원들이 지적을 이어가자 박 후보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말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그 명품이란 말 속에 어떤 좋은 제품, 우수한 제품, 또 이렇게 좋게 보이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영방송에서는 명품이란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파우치라고 쓴 뭐 배경이 있습니까? 공식 명칭이 디올 파우치가 상품명이고요. 그 파우치는 영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. 이제 방송에서 영어를 쓸 때는 우리말로 한번 다시 풀었습니다. 또 파우치와 백이라는 표현을 네, 같이 사용했다면서 대담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밖에 박 후보자가 KBS 부장으로 재직하며 지난 2016년 말 국정농단 사태 관련 주요 보도를 막았다는 의혹도 다뤄질 겁니다.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사회이부 부장을 지내면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특혜 입학 의혹 등을 보도하지 못하게 했다는 KBS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. 박 후보자에 대한 야당 비판이 거센 만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사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앞서 지난해에도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박민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.